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골프 이정우입니다. 네, 인사. 네, 반갑습니다. 조진영 프로입니다. 네, 여러분 1편에서 보셨죠? 이제 100m 이내에서 이제 샷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준비한 주제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바로 바디턴 스윙. 네. 제가 굳이 왜 바디턴 스윙과 암 스윙을 나누냐고 막 뭐라고 했었던 네, 바디턴 스윙입니다. 아, 뭐 바디턴 스윙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네네.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조진영 프로님이 원래 바디턴 스윙은 아니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많이 쳤었죠. 근데 그게 사실 대부분이 그렇게 배우지 않나요? 예전에는? 아, 그렇죠.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조금 네. 아, 요즘에 요새는 트렌드가 네. 맞아요, 많이 바뀌고 맞아요. 있죠. 근데 그 바디턴 스윙이랑 GG 스윙이랑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같은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아까 치는 거 살짝 봤는데 뭔가 GG 스윙 뭔가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런 느낌이 없는데. 아, 뭐 하이브리드. 네. 저는 그쪽 부류는 아니어서. 네. 아, 느낌상 약간. 네네네. 아, 그러면은 아마추어 분들도 요즘에 바디턴 스윙이 엄청 이제 관심이 많으신데 제가 보니까 바디턴 스윙이 약간 이 기존에 어떤 나왔던 원조 바디턴 스윙 제 느낌에 그 바디턴 스윙에서 조금 더 뭔가 편한 느낌의 바디턴 스윙이에요. 뭔가 연습을 하시면서 터득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씩 이제 그 바디 스윙의 기본 매뉴얼에서 점점 이제 저한테 맞춰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완벽한 그런 틀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매뉴얼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제 걸로 좀 변해가는. 아,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막 이렇게 뒤로 쳐져 내려와서 막 이렇게 치잖아요. 이게 사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이따가 그 영상 보면 굉장히 처져서 내려옵니다. 저. 아, 그래요? 아. 너무 처져서 내려와서 걱정입니다, 지금. 아, 그리고 저도 엄청 처져 내려오는데. 아무튼. 네, 그러면 오늘 바디턴 스윙의 어떤 부분을 알려주실 건가요? 일단은 바디 스윙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몸 동작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제 바디 스윙을 위한 몸 동작의 이제 베이스가 될 수 있는지를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아주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해주세요. 네, 덥네요. 일단은 바디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이제 몸 동작을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 바디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축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축이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깨 많이 돌려서 오른쪽 넓적다리 위까지 얹어 이렇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바디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머리가 가운데 잡혀 있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근데 일단은 이렇게 축이 많이 움직이는 것에 대한 단점이 축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많이 쏠리게 되면은 맞을 때는 반드시 되돌아와야 돼요. 만약에 갔다가 되돌아오지 못하면은 이거는 이제 완전 초보 분들이신 경우고 일반적인 뭐 중급자 이상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면은 무조건 되돌아오면서 칩니다. 그래서 이 유동이 커질수록 반대로 되돌아오는 유동도 커지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손이 바빠지는 거예요. 공을 치기 위해서. 하지만 이제 피벗을 이제 가운데로 이제 센터 피벗으로 쓰시다 보면은 그런 리스크가 적어지는데 어떤 느낌으로 하셔야 되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턴의 개념보다는 시작이 이 테이크백의 시작이 약간의 왼쪽에 내려가는 틸트의 개념이 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자, 근데 이 세상에서 어깨를 내리는 거를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없죠. 하지만 어떻게 내리느냐가 중요한데 내릴 때는 머리까지 내려가면 안 됩니다. 어깨 내리라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막 머리까지 떨어지셔서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깨만 시작되는 어깨만 살짝 이런 틸트 동작을 주셔야 되시고요. 어깨만. 그 다음에는 턴이랑 오른쪽 옆구리와 이 골반이 늘어나는 로테이션, 그러니까 로테이션, 턴과 익스텐션 동작이 있어야 됩니다. 몸이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바디스윙을 배우시는 분들은 여기 아파요. 저도 되게 아팠었고 옆구리 살이 조금 그때 당시에는 좀 빠졌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시작이 약간의 틸트 동작과 턴과 이런 익스텐션 동작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 무릎을 고정을 하라고 예전에 많이 배웠었어요. 저는 이제 피라고 많이 가르치는데 이 골반 같은 경우에는 골반의 기울기가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정상적인 이런 움직임, 몸의 움직임 안에서 진행이 되시면은 약간은 오른 다리가 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많이 좀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동작들이 좀 바디 스윙에서는 굉장히 필요하시죠. 그리고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지만 피벗을 가운데에서 유지를 할 수가 있으세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왜 역피봇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너무 왼쪽으로 체중이 그렇죠. 실리는 그것과 조금 다른 게 있나요? 그렇죠. 역피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심이 센터에서 아예 반대로 기울어지는 경우고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분이 있고 해도 되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이 머리의 스웨이가 너무 커가지고 이 스웨이의 폭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오히려 평범한 느낌으로 하시면 오래 걸려요. 막 한 1년씩 걸려요. 동작 하나 고치는데. 아.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많이 좀 이런 뒤집는 듯하는 느낌으로 가지셔도 관계가 없죠. 대신 하체는 좀 밀리지 않게 잡아두시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뒤집었다가 원위치 되고 되짚는 느낌으로 가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꾸 촬영을 하면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몸의 유무가 몸의 몸동작에 얼마만큼 되는지 그 유무가 잘 느껴지는 것과 보여지는 게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가실 거냐면 약간 새총 쏘는 거랑 비슷해요. 여기서 새총은 이 바닥에다 공 있는 데다 대고 쏘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분명히 나는 막 몸을 회전을 많이 가진 않았는데 막상 화면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90도만큼은 코일링이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턴을 하실 수가 있죠. 이게 바디스윙에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이제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 역피봇이랑 조금 다른 게 역피봇은 우리가 요 네모 칸 안에 몸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역피봇이 되면 이쪽 벽면에 이렇게 붙는 느낌인데 네. 지금 보니까 요 네모 안에 이 가운데서 이렇게 회전이 돼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조금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 역피봇이랑 이렇게 가운데서 꼬이는 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큰일 납니다. 역피봇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센터를 얼마만큼 지키느냐에 따라서 스윙에 일단은 이런 유독이나 이 위아래 폭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손을 더 편안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으세요. 항상 그래서 같은 축 안에서 다니면은 내 손의 움직임이 조금 더 이제 기능적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감각적인 요소를 조금 더 빼고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칠 때는 어떻게 쳐야 되나요? 칠 때요? 네. 칠 때 이 바디턴이 체중 이동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바디턴 스윙은. 일단은 네. 백스윙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틸트와 턴과 익스텐션으로 이제 진행이 됐다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상체는 약간은 머무르는 동작이 있고 이 무릎이 먼저 이제 출발을 해줍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하체 패턴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백스윙에서 이 오른쪽 무릎 같은 경우에는 무릎도 약간은 로테이션이 되어 있어요. 약간의 이제 무릎도 로테이션이 기능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로테이션 된 폭은 최대한 유지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유지를 하면서 이 왼쪽 무릎이 벌어져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무릎 같은 경우에는 벌어지실 때 좀 이렇게 부끄러울 정도로 벌어지셔도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무릎 같은 경우에는 무릎도 이제 로테이션이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로테이션이 있으면서 이제 펴지는 겁니다. 펴지면서 역시 골프는 대칭 운동이에요. 이쪽이 이제 잡혀있고 오른쪽이 늘어났으면은 맞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잡혀있고 왼쪽이 늘어나시는 걸로 히팅이 들어가시면 되시죠. 그러니까 암스윙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암스윙도 임팩트 때 왼쪽 어깨가 완전히 닫혀있진 않고 약간 열리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 열림의 정도가 바이턴 스윙이 조금 더 몸이 리드가 되니까는 조금 더 열리는 느낌인 건가요? 그렇죠. 많이 열리는 느낌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손으로 해서 제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클럽은 기능적으로 그냥 두고 몸으로 제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몸은 많이 열려도 관계가 없습니다. 대신 이 왼쪽 어깨가 빠지는 스피나웃 동작만 나오지 않으신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제가 그 암스윙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GG 스윙이 나오고 막 바지턴 스윙이 나오고 한 거 보고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저한테 오더니 야, 너 스윙 요즘에 완전 트렌드라고 나한테. 진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 스윙이? 했더니 너 스윙 안 고쳐도 돼. 왜냐면 제가 지금 이제 많이 고쳐지긴 했는데 초반에 이게 진짜 심했거든요. 이게 하체 빠지는 거. 약간 저는 이제 스피나웃이 조금 되긴 하는데 스피나웃 되면서 얘 이렇게 오는 거. 나 엄청 심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저는 사실 무릎을 이렇게 벌어지는 게 싫어서 맨날 무릎 안 벌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연습을 되게 많이 하는데 시대에 앞서가셨네요. 5년만 빨리 태어나셨어요. 네, 근데 요즘에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봤는데 진짜 뭔가 비슷한 거예요. 저랑 임팩 모양이. 그러니까요. 많이 바뀌셔가지고 이정훈 프로님이 저는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좀 방송을 하면서 바꾸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전스윙이랑? 네, 그 전스윙이랑. 그러니까 그 전스윙이 전 너무 싫어가지고 나름대로 제가 원하는 어떤 그런 모양으로 사실 많이 바뀐 거기는 해요. 근데 보니까 지금 요즘 트렌드에서는 제 스윙이 약간 암스윙에 가까운
스윙으로 어떻게 보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원래 내 스윙은 지금 시대에는 바디톤 스윙이었는데 지금 나는 약간 암 스윙을 하고 있는. 되게 좋으신데요? 아무튼 저는 약간 하이브리드예요. 저는 뭐 바디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약간 이도저도 아니세요. 근데 이 바디톤으로 바꾸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요새는 시합도 좀 다니고 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연습량도 조금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조금 감각적인 부분을 조금 배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트렌드에 맞춰서 좀 변화를 하게 됐었고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바꾸고 나서 굉장히 좀 성공적인 부분이 많아요. 아이언 같은 경우에도 뭐 평소에는 뭐 한 7번 150에서 155 치다가 지금은 뭐 170m까지 치고요. 와우. 근데 확실히 아이언 거리가 느니까 이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폭이 굉장히 좀 넓어지더라고요. 코스 공략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컨샷에서 파3 같은데 특히 뭐 남들보다 한 클럽 정도 이제 유리하게 가는 거는 좀 굉장히 좀 아무래도 차이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면은 아마추어 분들한테 이런 분들은 좀 바디턴 스윙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분들은 암스윙 했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것도 있을까요? 우선은 열심히 나는 진짜 골프에 목숨 걸어서 열심히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디스윙으로 가셔도 괜찮고요. 나는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냥 스크린 가면서 이제 친구분들이랑 맥주 한잔 하면서 공을 치겠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감각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조금 힘이 좋으신 분들은 바디턴 스윙을 조금 하기가 수월하실 것 같은데 힘이 조금 없는 여성 골퍼분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접근하는 방법이 약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디스윙은 익히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인내 그런 시기도 좀 필요하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좀 손을 써야 되는 경우도 물론 많이 있죠. 그쵸, 네, 그쵸.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굳이 여러분들이 바디턴 스윙만 할 거야. 나는 암스윙만 할 거야라고 고집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때에 따라서 바디턴 스윙으로 스윙을 할 때도 있고 뭐 암스윙으로 할 때도 있고. 아, 그럼요. 네, 아, 이런 네, 막 네. 이런 데서는 이렇게 암스윙으로 쳐야죠. 네. 할 때도 데서. 있고. 네. 그리고 내가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내가 쳐 볼까? 그러면? 네, 네. 채는 어떻게 찰 걸? 그러면은 저 안 갖고 왔어요 채를. 네. 네. 무겁지만 네. 많이 무겁지만 제가 한번 쳐볼게요. 저는 그냥 제 스윙으로 쳐볼게요. 지금 거의 한 11년 만에 아 맞죠? 몇 년 만에? 좋아지셨어요 이정 프로님. 네. 저는 약간 이런 식이에요. 좋으신데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너무 이게 심해가지고, 네네. 거의 팔로우 때 거의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옛날에 11년 전보다 없어지셨는데요? 근데 지금 진짜 많이 신경 쓰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저는 약간, 근데 봤을 때 제 스윙이 약간 암스윙에 가깝나요? 저는 바이튼 스윙. 이거 이도저도 아니죠? 좋아요. 좋아 보이세요. 네, 저는 약간 이도저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막 손을 많이 쓰면서 치진 않으시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어떤 분이 인스타에서 저는 무슨 스윙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이브리드 스윙이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스윙에서 바디턴 스윙을 간다고 하면은 이제 약간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자 여기서 여기 엄청 또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자. 이렇게? 자 시작 이후에 여기서 손으로 들어올리는 느낌보다는 이 옆구리에 좀 네. 이런 텐션에 비명 소리가 좀 나야 진짜 됩니다. 비명 소리가 모자라요. 아니 이렇게 어떻게 쳐? 멈춰보세요. 나 엄청 뻣뻣한데? 근데 막상 이게 영상 보면은 아 뭐야 이만큼이야 또 이제 이렇게 된다고요. 나 이거 지웠어. 다시. 이렇게 해요. 여기가 더 그쵸. 좋아 역시. 이 골반이 조금 더 늘어나셔야 됩니다. 그쵸. 그럼 일단 백스윙은 이렇게 가고 이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보지? 일단은 그것만 하셔도 그것만 하셔도 네. 벨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많이 늘려주세요. 많이 쭉쭉. 더? 나 겁나. 아파야 돼요. 아 근데 지금 솔직히 제가 잘 되진 않는데 어쨌건 제가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한 다른 거잖아요. 네.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몸이 만약 벌떡벌떡 많이 일어나고 이런 축이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 이 연습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죠. 응, 지금 해보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그쵸, 그쵸. 이렇게 칠 수가 없어요.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올 것 같은 느낌인데? 오늘 남자 채는 잘 치시네요.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야 돼요, 공칠 때. 이 맞아요? 근데? 비슷해요? 좋으신데요. 맞나? 그리고 이제 그 바디스윙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발의 로테이션을 네. 조금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약간은 로테이션? 보폭에, 네, 보폭에. 이렇게? 그러니까 무릎이랑, 네네네네. 그래서 발을 이제, 너무 11자가 아니라 약간 네네네 그래서 무릎에 어느 정도 세팅 때 어드레스 때 로테이션을 줘서 이제 그 무릎을 더 이제 하체를 더 과감하게 이제 쓰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왼발이 조금 더 열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하나도 안 이상합니다. 되게 이상한데? 내 느낌에 그쵸.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 느낌은 지금 그냥 이렇게 오는 느낌이거든요? 네, 일단은 백스윙에서 보기는 뭐 전혀 그렇지 않고 여기 많이 늘리셨잖아요. 네. 여기는 두시고 이제 왼쪽 무릎만 한번 출발을 해보세요. 그렇죠. 클럽은 여기다 두고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쳐? 이제 이 상태에서는 이제 하체가 아무래도 더 이제 움직임이 크니까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 시작 때 같은 방향으로 나가면 힘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서로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이제 움직여주는 거죠, 이렇게. 나 이게 싫어가지고 못 쳤는데 이렇게 쳐야 된다고요? 아, 그럼 나는 원래대로 치면 되네. 저는 이 몸 회전이 손보다 좀 너무 빨라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공을 맞추려면 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미스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동물적 감각인가 봐요. 이게 이거를 스퀘어를 맞추려고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기가 막힌 거. 방법을 쓰고 계 그렇죠, 이게 지금 발전소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냥 밀고 이렇게 나가는 거? 아, 나 이게 연습하면 안 되는데. 자. 150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맞나? 나중에 영상 보면 알겠죠? 네. 아, 더. 나 지금 점점 편한 스윙으로 간다. 좋으세요, 대표님. 모르겠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 몸을 좀 많이 풀고 쳐야 되는데. 아, 많이 푸세요. 편집하면 네.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나 갑자기 나도 해볼까 생각이 드네. 아, 이게 매력이 있어요. 잘 맞았을 때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잘 맞았어요? 이거랑 원래 하셨던 스윙 있죠? 그거 하나만 생각이 아예 안 나는데요? 진짜? 어떡하지? 아니면 내 스윙으로 비교할까? 그냥? 여튼 오늘 이제 조준이 프로그램한테 바디턴 스윙을 할 때 어떤 몸의 그런 움직임? 기본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좀 배워봤는데 저는 사실 오늘 처음 해봤는데 뭔가 저도 한번 연습을 해보면 내일 아프셔야지 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네. 오늘 좋은 모습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 국적 홈폴리 작품 특성 좋았으면 좋겠습니다.